안녕하세요. 메디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MS바의 먹통 사태를 기억한다면 센티넬1 vs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홀딩스 실적 발표입니다. 요즘에 딥페이크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초등학생 피해자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 얼마나 충격적일까요? 초등학교 여학생이 DM을 받았는데 갑자기 자기 얼굴이 합성된 충격적인 장면을 본다면 그 마음은 어떨 것이며 그 한 번 장면을 본 것이 평생 뇌리에서 그걸 지울 수가 있을까요?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근데 그걸 또 이제 어떤 중학생이 코로나 지도를 응용해서 딥페이크 피해자들의 신고가 들어온 지역을 바로 표시하는 걸 뭐 몇 분 만에, 몇 시간 만에 만들었다나요? 그래서 뭐 응원의 메시지도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같은 10대인데 어떤 10대는 이 뛰어난 기술을 갖다가 악용을 하고 어떤 뛰어난 10대는 이 기술을 갖다가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을 한다. 정말 향후 미래에는 이 엄청나게 발전된 기술을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 쓰느냐에 따라서 정말 엄청난 다른 효과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겠어요. 범죄도시 1에서는 보시면은 장첸같이 그냥 나쁜 놈이잖아요. 몸 좋고 나쁜 놈. 근데 이제 2, 3, 4 갈수록 기술적으로 악용을 하면서 몸 좋은 김무열 같은 나쁜 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이게 진화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능 범죄 수사로 지금 계속해서 지금 발전이 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이제 또 그래서 뭐 한쪽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이렇게 너무 옥죄면 딥페이크 기술이라는 뛰어난 기술이 사장된다. 그러니까 그 말도 맞아요. 그렇죠? 이준석 의원이 대표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해갖고 딥페이크를 다 때려잡아버리면은 딥페이크가 굉장히 유용한 기술인데 이걸 묻는 것으로 가버리면 그렇죠. 그런데 그걸 생각하기에는 지금 피해가 너무 막대하니까 지금 당장 하루 이틀은 끔찍하니까 그거를 막는데 지금 뭐 혈안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보안 기업이라고 움직이고 있는데 참 이 보안이라는 게 힘든 겁니다. 옛날에 그 V3를 개발했던 그렇죠? 지금은 정치인이 돼버렸지만 그 백신이란 게 말이죠. 이 어떤 게 발생이 바이러스가 발생이 되면 그거에 대응하는 거를 내놓잖아요. 그렇죠? V3 쓰시다 보면은 공지사항에 이런 바이러스가 발생돼서 대응하려는 백신을 내놨습니다. 업데이트 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너무나 구멍이 많으니 그거를 미리 예측해서 모든 구멍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변이할지 알 수가 없으니 그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날 때마다 막는 백신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이 보안이란 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음란물 유포. 자, 이런 거는 정말 생각을 못하던 범죄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긴급 대책회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범죄 유형이 나타날 때마다 막아야 된다. 지금 물리보안도 마찬가지예요. 물리보안. 자, 지금 금은방 보세요. 금은방 터는 속도가 보안업체 튀어오는 속도보다 너무 빠르기 때문에 보안업체 가입해도 다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렇죠? 무지막지한 10대들이 그냥 망치로 깨고 들어와서 다 쓸어가 버리니까 보안업체 출동 3분 시간 이내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물리보안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이버 보안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그 범죄들이 진화를 하고 바이러스들이 진화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그때그때 대응을 하는 거라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이 미리 모든 것을 대응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태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이고 얼마 전에 MS발 사태도 있었잖아요. 델타 항공이 엄청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던데 항공편이 다 완전 먹통되고 공항이 마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태까지 예상해가지고 모든 거를 보완을 해야 되는 이 시대 정말 보안 업체의 책임감이 굉장히 막중합니다. 그런 걸 바꿔서 말하면 돈 벌 기회도 많아진다는 뜻이겠죠. 자, 센티널1이라는 대표 보안 회사가 실적 발표를 했고 그리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홀딩스, 바로 그 MS발 먹통 사태의 지금 뭐 주범이라고 일컬어지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홀딩스가 이전에 먼저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보안 회사들의 실적은 어떤가 알아보기 위해서 센티널1 2025년도 2분기 실적 발표입니다.
레비뉴는 33% 증가를 했네요. 198.9밀리언 달러. 아주 좋은 매출액이 나왔습니다. 일단 외형 성장이 이루어졌다는 뜻이죠. 근데 순이익에서 낸 로스가 났네요. 지금 전년 동기에도 로스였죠. 89.5밀리언 로스였는데 69.2밀리언 로스로 로스는 좀 줄었지만 아직도 이익이 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스 퍼 쉐어죠. 이익이 아니라 주당 손실이네요. 0.2. 당연히 0.31에서 0.2로 좀 수치는 줄었죠. 그리고 조정을 해주자 조정 EPS는 0.08, 0.01 정도 플러스가 나왔는데 뭐 아주 겨우 플러스를 잠깐 기록한 상태입니다. 여기 보니까 로스 퍼 쉐어가 0.08 마이너스였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0.01 일단 플러스로 올라가긴 했네요. 일회성 비용을 제거해주자. 지금 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다 ARR이라고 나오고 있죠. 우리가 넷플릭스라던가 디즈니 플러스 그리고 뭐 스포티파이 뭐 여러 가지 서비스들 그런 거 있잖아요. 구독형 서비스. 이거는 이제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나 스포티파이는 우리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고 B2C. 그러니까 이 보안 업체들은 대부분 B2B가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소비자가 기업이냐 고객이냐 일반 국민이냐만 틀린 것이지 ARR이란 자료는 다 중요합니다. 연간 반복 매출. 그렇죠? Annualized Recurring Revenue. 자, 이거를 Annualized가 아니라 Month로 쓰는 기업들도 있죠. 그거는 단기 계약이 많은 회사들이에요. 단기적으로 월간 계약이 많은 회사들은 MRR을 쓰는데 이런 장기 계약이 많은 회사들은 1년 단위를 써야 되니까 ARR을 많이 씁니다. 연간 반복 매출. 이게 확정치는 아니고 연간 반복되는 매출액을 계속해서 예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 여기까지는 지금 나온 것들이고요. 앞으로 예상되는 매출을 이제 로드맵을 짜가지고 이 정도의 우리가 캐파를 가져갈 것이다 하면서 서비스를 준비하는 것이죠. 지금 ARR은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3년도 2분기부터 계속해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죠. 612.2부터 806까지 쭉 늘어났습니다. 5분기 연속 늘어나고 있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어닝 서프라이즈죠. 매출액이 197.32밀리언 달러 예상됐는데 198.94밀리언 달러가 나왔고요. 0.82 정도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어닝을 보겠습니다. 자, 어닝은 아까 전에 본 대로 자, 플러스 마이너스 경계선에서 이제 플러스로 살짝 올라와서 0.01 예상치는 0.00 딱 이 꼬르가 나왔었는데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뭐 423.94지만 사실 0.00에서 0.01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치를 감안을 해야겠죠. 어쨌든 간에 뭐 423% 뭐 그 절대적인 수치는 팩트고요. 마이너스 부분에서 플러스로 드디어 순이익이 전환된 상태입니다. 일회성 비용이 있는 상태에서는 마이너스였지만 일회성 비용을 제거해주자 조정해주니까 플러스로 전환이 된 4분기만에 전환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매출, 이 순이익 다 서프라이즈입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26.83달러가 시장의 에버리지 평균 컨센서스인데요. 8.40만 오르면 도달되게 됩니다. 자, 의견은 모더레이트 바이 아닐까요? 네, 모더레이트 바이네요. 14바이에 8홀드, 22개의 의견이 있고요. 셀 의견은 없습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일봉에서 급등을 했네요. 급등한 뒤에 이 실적 발표를 한 날, 지금 굉장히 출렁임이 있었죠. 이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굉장히 간극이 큽니다. 그러니까 일봉이니까 1에서 제일 고가와 1에서 제일 저가의 폭이 지금 며칠 동안, 몇 주 동안 일어났던 것보다 8월 달 내내 일어났던 것 중에서 가장 큰 봉으로 보이네요. 예, 변동이 하루에 심하게 일어났었고요.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을 일단 돌파한 상태에서 거기서 밑꼬리를 다는 모습을 보니까 고점 추세선이 이제 저항이 아니라 지지로 바뀐 것을 지금 알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5일, 20일, 200일 이런 이동평균선들을 다 뚫어냈고 고점 추세선까지 뚫어냈다는 것. 이런 것이 아주 긍정적인 모습이죠. 주봉,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아, 주봉, 월봉은 굉장히 바닥이군요.
자, 지금 여기 2022년도 이전에 굉장히 높은 가격이 있었는데 여기 80달러 수준, 여기는 아직 멀었기 때문에 갈 길이 멀고요. 이 원형 바닥형이라고 하죠. 이렇게 엄청나게 오랜 하락기를 거치고 바닥을 긁듯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오는 모습. 여기 원바닥, 투바닥, 쓰리바닥, 포바닥 이렇게 찍고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서서히 지금 내려오고 있던 지금 50주선이죠. 50주선을 일단 타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굉장히 그 장기적인 어떤 추세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월봉을 보겠습니다. 자, 월봉에서도 마찬가지죠. 급락이 한번 있었고요. 2023년과 2024년에 크게 바닥을 찍고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크게 월봉에서는 쓰리바닥을 지금 찍고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죠. 만약에 여기 고점을 돌파해서 올라간다면 이제 원형 쓰리바닥이 완성되고 이 거대한 음봉들, 요거의 매물대를 소화하러 가겠죠. 일단 바닥권 탈출을 노리고 있다. 뭐 요 정도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바닥권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선호하는 차트죠. 뒤로 가겠습니다. 이제 저번에 MS발 사태에 보안 그 어떤 구멍의 주범이라고 일컬어져가지고 급락을 했었던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홀딩스 실적 발표, 2025년도 1분기 실적 발표였습니다. 매출액은 굉장히 그 신기하게도 33%로 센티널1이랑 수치가 똑같이 나왔네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33% 증가를 했고 외형 성장을 이뤘습니다. 차이는 여기서 나왔네요. 센티널1하고 지금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홀딩스랑 전부 다 외형 성장이 이루어진 것까지는 똑같았는데 순이익단에서 차이가 크게 났습니다. 얘는 지금 100% 초과 상승을 마치 엔비디아나 월마트에서 봤던 것처럼 크게 성장을 해서 42.82밀리언 달러가 나왔고요. 당연히 EPS로 하자 0.17 플러스가 나왔고 조정을 해주자 0.93으로 더 확 뛰었습니다. 플러스 63%가 나왔네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홀딩스는 굉장히 마진을 늘리면서 성장까지 같이 했다는 것이고요. 자, 서브스크립션, 이 33% 증가했는데 서브스크립션 매출이 94.7, 서브스크립션이 정기 구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면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홀딩스도 정기 구독이 대부분의 매출인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프로페셔널 서비스, 전문가용 서비스가 5.3% 차지하는데 여기가 18% 증가했습니다. 95%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정기 구독이 34% 증가한 것이 이 굉장히 큰 수익이 지금 올라간 부분을 지금 지지한 부분이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ARR이라는 지표가 중요하죠. Annual Recurring Revenue. 그러니까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매출들이 당연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기 구독이 대부분의 매출, 서브스크립션이 대부분의 매출이기 때문에 당연히 장기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정기 구독을 이어주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회사의 캐시카우가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2023년도 1분기부터 계속해서 이건 빌리언스인데 2.73부터 3.65까지 한 분기도 거르지 않고 계속해서 ARR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구독 서비스를 주력으로 하는 뭐 그게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넷플릭스가 됐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홀딩스가 됐든 ARR이라는 지표가 중요하다. 혹은 뭐 단기적인 계약을 계속 뭐 모델로 하는 사업 모델로 하는 기업이라면 MRR. 어쨌든 간에 먼스든 연간이든 반복되는 매출이 중요한 겁니다. 한번 하고 끝내버리는 트라이얼 서비스만 하고 그냥 안 해버리는 이 사람들은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ARR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스트라이크 홀딩스가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왔는데 지금 회사의 조정 수익이 3개월 동안 0.93이어서 아까 전년 동기 63% 증가한 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결국에는 요 ARR의 이 꾸준한 증가, 여기서 저 수익이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센티널1이랑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홀딩스 유사하면서 순이익단에서 차이가 나죠. 자, 6월 5일 날 발표가 되었었는데, 지금 4분기 연속 얘네도 서프라이즈예요. 뭐, 이 절대적인 수치 자체가 크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홀딩스가. 904.56밀리언 달러 예상되는데, 921.04밀리언 달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2024년도 2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데 컨센서스가 5분기 중에 가장 높게 일단 잡혀 있습니다. 자, 순이익을 보겠습니다. 얘도 서프라이즈죠. 네. 자, 4분기 연속 서프라이즈고 0.89달러 예상되었었는데 0.93달러가 나왔습니다. 서프라이즈의 폭은 조금 줄었으나 어쨌든 4분기 연속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다. 이 지금 다음 분기도
컨센서스가 또 높게 더 높게 잡혀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의 눈높이는 높아지고 있네요. 그걸 뛰어넘고 있고요.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MS발 사태의 충격이 극복이 되었을까? 아, 일단 이걸 보죠. 30.08%. 이거는 센티널 1보다는 차이가 꽤 있죠. 지금 평균이 341.73인데 30.08% 정도 올라야 도달이 됩니다. 최고 목표가는 450달러까지 있고요. 절대적인 가격 자체도 센티널 1보다는 훨씬 높죠. 등치가 또 있습니다. 크라우드 홀딩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스트롱 바이네요. 의견도 훨씬 많네요. 37개 의견이 있고요. 30바이의 6홀드, 원셀이 있지만 마이너리티 리포트인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아, 이게 바로 그 MS발 사태의 요 흔적들이네요. 그렇죠? 이게 이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는데요. 지금 이 밑에서 꾸준히 작년 말부터 시작됐죠. 작년 말부터 시작돼가지고 이 또 중요한 50과 200이 중요하죠. 51선. 51선은 어쨌든 넘나들면서 올라가고 있었는데 여기서 또 이제 아일랜드 갭이 발생되죠. 여기 지금 상승 갭이 있었다가 하락 갭으로 마무리되면서 이걸 섬처럼 띄우는 추세 전환을 의미하는 아일랜드 갭이 떠버리고 아일랜드 갭이 뜨고 한 이틀 정도 만에 만약에 메꾼다면은 이 의미가 없어지지만 이틀 정도 만에 메꾸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떨어졌죠. 여기서 지금 갭이 한 세 번, 네 번 정도가 나와버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자, 이런 경우는 정말 이런 초악재 빼고는 안 나와요. 보통 두 번의 갭이 나오면 기술적으로라도 메우는 본능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갭이 네 번이 나온다는 거는 정말 서브프라임이라든가 9.11 테러라든가 아니면 기업에 어떤 문제가 크게 발생된 거예요. 바로 그 크게 발생했죠. MS발 악재가. 그래서 지금은 일단 갭을 두 개를 메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갭이 무려 다섯 개가 나왔네요. 하락 갭이 다섯 개가 나왔다가 하락 갭 두 개를 메운 상태입니다. 최악의 경우는 벗어난 상태죠. 결국 지금 여기 막혀 있는 거죠. 하락 갭 꼴찌에서 두 번째까지 메꾼 다음에 여기서 지금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기 보시면 이게 21선일 겁니다. 이 선이, 아, 21선이 아니라 이 추세선입니다. 이 추세선에서 또 막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추세선도 막혀 있고 지금 51선, 200일선이 또 여기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이 멀다. 자, 주봉월봉에서는 어느 정도일까요? 그동안 움직임이 좋았다면 일봉의 저런 모습도 회복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아, 바로 여기군요. 이게 정확히 여기서 막혀버렸네요. 이게 50 주선, 200 주선이죠. 주봉이니까. 아, 이 부분이네요. 그렇죠? 여기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 2023년도 봄 정도에 그렇죠? 50주선과 200주선을 넘기면서 그렇죠? 50주선 여기 한번 넘겼고요. 200주선을 넘기는데 한 몇 달 걸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작이 된 거죠. 50주선과 200주선을 바닥에 깔고 대세 상승이 시작됐는데 여기서 정말 안타까웠네요. 정말 좋은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여기서 갭이 크게 터지면서 바로 이게 하락 전환이 됐죠. 그러니까 그동안 지지로 작용했던 50주선이 저항이 된 모습이 여기서 확실히 포착이 됩니다. 정확하게 여기 맞고 떨어지고 있죠. 자, 이제 50주선이 동지가 아닌 적이 돼버렸다. 여기를 지금 돌파하는 것이 일단 관건이겠네요. 자,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아, 또 월봉에서는 또 지지가 있어요. 자, 월봉에서는 이 거대한 상승이 결국 2021년도와 2022년도 넘어가는데 이 고점을 완전히 강력한 장대 양봉으로 뚫어버렸죠. 와, 근데 이런 장대 음봉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홀딩스의 흔적 중에 처음 보는 엄청난 장대 음봉입니다. 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여기 또 50개월선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50개월선이라는 더 장기 이동 평균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주봉에서 50주선의 저항을 받고 있어요. 그럼 일단은 월봉을 먼저 우위에 둬야 되니까 월봉의 50개월선의 지지를 받는다는 이 부분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50주선만 돌파하게 되면 50개월선을 아직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세 상승을 옮겨갈 수가 있어요. 대신에 이 장대 음봉이 워낙 커서 이 올라간 부분을 순간적으로 무너뜨려버렸기 때문에 시간은 꽤 오래 걸릴 겁니다. 대신에 이 50개월선을 지지를 하고 있다는 어떤 그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50주선 돌파해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이 차트만 조금 제대로 만들게 되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홀딩스의 아직까지 대세 상승이 깨졌다고 말할 수가 없다,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델타 항공의 어떤 소송,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겠네요.
자, 요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계속 얘기를 드렸지만 딥페이크 뭐 저기라던가 딥페이크 범죄라던가 MS발 사태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보안 분야는 점점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얘기를 안 드렸지만 전쟁 쪽에서도 마찬가지죠. 러시아가 뭐 미국이라든가 우크라이나의 해킹을 전산망을 해킹하려고 엄청난 시도를 한다는 것들, 전쟁에서 보안도 또 중요하고요. 보안이라는 분야는 이제 엄청나게 다양한 분야로 뻗어갑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 보안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한줄 매듭형. 사이버 보안은 기술을 기술답게 쓰이게 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